상장사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내부 회계 관리 제도상 부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10곳 중 한 곳 이상이 자금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삼정 KPMG에 따르면 지난해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부적정 감사 의견 중 자금 통제 미비에 따른 비율이 12.4%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 2019년 14.4%보다는 하락했지만 미국의 0.3%와 비교하면 높은 비율입니다. 최근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건에서도 자금 출금에 필요한 일회용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관리 미흡, 자금 일보상의 증빙 조작 등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. 이에 삼정 관계자는 감사위원회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감독할 때 자금 횡령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